벤츠 끌고 뭐 4,500만원짜리 시계 차고 달리는 뭐 금주간에는 ATM입니다. 200만원 현찰로 그냥 스스로 맥주 뿌려가지고 딱 보일 때 붙여놓고 100점 나오면 가져가게 해주겠다. 진짜 한 병에 10만원씩 받았어요? 직원들입니다. 허드필 지시로 직원들은 당첨자 행세를 합니다. 히트코리아를 그 보컬을 하면서 그 상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, 몇 가지를. 히트코리아 허드필 대표이사가 사회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그래서나 다른 곳에서 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고객분들한테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판매를 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출금도 불가능했었고.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. 죄송한 부분이고. 하지만 저희들이 뭐 고객분을 뭐 빼돌리고 뭘 하고 부끄러움은 없어요, 사실. 투자자들은 그냥 개인적인 하고 시장은요, 도박이라고 보시면 돼요. 누군가가 잃어야지만 그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투기판이죠. 유사수신이나 방문 판매나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업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. 거래소에서 모금을 통해 가지고 자기 눈앞에 한 100억 개 있는데 그걸 과연 가만 놔둘까요? 고양이 앞에 생선이 아닌가.